데이트. 군복이 서대용 이름표에 잠자리 선글라스까지. 드라마 태양의 후예 속 구원 커플 하리를 만든 배우 진구가 이번 게릴라 데이트의 주인공 과연? 윤중이 어디 있어? 윤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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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뭐야? 넌 뭐야? 나 진구야. 내가 진구야. 무슨 소리야? 내가 진구야. 내가 진구야. 내가 진구야. 너 뭐야? 나 내가 진구야. 잠시만. 뭐야? 싸우지 마셔야 돼. 당신 뭐야? 제가 진구인데. 진구 맞아요? 진구 맞죠. 오! 진짜 진구! 안방 극장을 휩쓸었던 드라마 올인으로 데뷔 후 너한테서 도망쳤던 모든 시간들을 후회했겠지. 대세 배우로 자리매김한 태양의 후예를 거쳐 조사 과정으로 냉철한 카리스마 형사로 진구 씨가 돌아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게릴라 데이트로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진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우선 걸으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네네네. 네, 한번 가시죠. 죄송한데 상우 씨가 누구? 아, 제 유속이 아니시죠? 상민 씨가 누군지. 그게 오늘 첫 번째 퀴즈입니다. 한번 맞춰볼게. 제가 느끼기엔 네. 상우 씨, 상민 씨 같습니다. 정확히 틀렸습니다. 자, 반대로 상우, 상민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뒤에 보면은 네. 지금 와, 이거 보세요. 놀랍죠, 인사 한번 주세요. 네. 어떠세요? 대단하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형사록 촬영을 한 6개월 정도 하면서 지냈고 네. 최근에 하와이로 여행을 다녀왔다는 제가 소문을 들었거든요. 네. 어떠셨는지. 저한테 주는 포상휴가죠. 진짜 형사록을 하면서 네. 이성민 선배라는 대선배님과 아, 함께하는 좋은 작업이었지만 네네. 성민 선배랑 제가 너무 힘에 부칠 정도로 추격을 한다든지 액션을 한다든지 하는 장면들이 많아서 네네. 몸이 좀 많이 피로해 있었어요. 아. 그래서 꿈에 그리던 그곳을 잠시 다녀왔습니다. 와, 하와이 저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부럽다. 너무 좋아요. 하와이 가서 뭐 에피소드나 그런 거 없나요? 제 아이들이 지금 뭐 초등학교 1학년, 네. 7살 네. 이런데 이 아이들한테 제가 수영이라는 걸 제대로 가르쳐줘 본 적이 없거든요. 아, 네. 근데 물에서 뜨는 법, 물안경을 끼고 물속을 이렇게 감상하는 법 네. 이런 것들을 가르쳐줬는데 네. 되게 울컥할 정도로 감동이... 아니, 이제서야 아빠 노릇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군요.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마지막 게릴라 이후로 무려 6년 만입니다. 맞습니다. 6년 만입니다. 시민분 있잖아요. 시민분들 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좋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럼 한번 손들 흔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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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녕하세요. 잘생겼다. 감사해요. 저희요. 감사해요. 와. 감사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있잖아요. 네. 시민분들과 게임을 해가지고 네. 이기시면 저희가 오늘 맛있는 거 쏩니다. 좋아요. 네.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아, 진짜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시민분들과 한번 네.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